안녕하세요. 주말식구입니다. 편안한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금요일은 또 매매들 잘 하셔서 수익들 잘 챙겼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밤 미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다우, 나스닥, S&P 3대수 모두 강보합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는 뭐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은 3대지수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상승 원인이 이번 인플레이션이 경기 호황에 따른 것이라는 뭐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기술주, 빅테크 관련한 뭐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비에 비해서 상당히 뭐 6.8%인가? 6.8%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뭐 사항이었고,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시장도 바닥 다지는 주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 옵션 만기일 잘 지나갔고, 이번 주가 아니고 이제 저번 주죠.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제 저번 주는 이제 바닥 다지는 주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옵션 만기일도 잘 지나갔고, 내일 우리 시장 미 증시로 인해서 뭐 강박 출발 예상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12월 14, 15일 FMC 회의에서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라든가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뭐 나온 얘기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겠죠. 그런 것만 이제 주시해서 매매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다져놓고 지금 이제 상승 흐름으로 좀 바뀌는 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 뭐 잠깐만 볼게요. 우리 시장 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떴습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차익 매물도 나오고 해서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보합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뭐 개인들이 거래소에서는 순매수 들어왔다가 장 후반에 순매도로 돌아서고 외국인도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뭐 기간 그다음에 연기금 이렇게 순매수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5천억 넘게 순매수 들어왔고 나머지 기관들은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뭐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 특히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종목들이 뭐또 하루 정도 쉬었다가는 뭐 그런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거기 예탁금 좀 줄어든 상태고 신용잔고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환율은 좀 상승한 상태고 나스닥도 상승 흐름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지금 오일선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일선 밑으로 잠깐 내려왔다가 오일선 위로 다시 올라타는 모습 보이면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잘 주시하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60일선이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이제 5일, 60일 골든 하락이 직전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골든 하락이 직전에 있죠. 이렇게 월요일 날에 분명히 골든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감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또 골든 하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고 중요한 거는 좀 추세 때 위로 좀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위로 못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파란 점선 위에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6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추세 때 위로 올라가서 저 3,051 포인트 여기는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 위에 있는 갭 부분까지 목표를 두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 파란 전선 위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것도 20일선 위에 있고 60일선 위에 있습니다. 지금 정별대열이라고 하는 이평들이 수렴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섹터가 지금 바이러스 또 세변이 관련해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올로 바닥 다지고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보통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좀 주시하면서 또 제약바이오주에 또 관심을 가져도 될뭐 그런 지금 시점에 지금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파란 전선 위로 지금 올라서는 모습이 보여야 연 추세 때도 한번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뭐 시총이 강한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그런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런 추세 때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번 주에는 바닥 다지는 주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바닥을 다진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는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뭐 이미 나온 뉴스지만은 변동성이 이제 커지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뭐그 차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스토캐스트랑 지금 골드 크로스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시간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 한번 볼게요. 종목 뭐 SK하이닉스 뭐 하루 정도 쉬었다 가는 뭐 도지형이 나타났는데 12만 500원 요 자리를 좀잘 지켜주는가 5일선 살짝 깼다가 여기 파란 전선 있는데 지지받고 파란 전선 뭐 모르시는 분은 뭐 21선 인데서 지지받고 이렇게 다시 반등으로 갈수 있다고 봅니다. 지수도 지금 상승 흐름으로 지금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기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번 금요일 날에는 일단 매매한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램테크, 요거 테크놀리지, 요거 계속 요 자리에서 잘 버티고 계시라고 했는데 버티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를 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요 자리 10,000원대를 터치하러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10,000원 돌파하면은 뭐 홀딩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요 위에 있는 신고가 있는 자리까지 돌파하고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예상됩니다. 그럼 눌러주면은 여기 11,550원 요 자리나 요 근처에 오면은 다시 한번 잡아대고 정고점을 돌파할 때는 정고점 자리를 지지해주고 이렇게 반등 주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 나는 자리에 잘 버티신 분들은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추세 때, 단기 추세 때를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항상 잘 모르시면은 주가 위치라든가 그런 걸잘 모르시면 꼭 이렇게 추세 때를 단기적으로 꼬리꼬리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 추세 때 위로 올라오면 매매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흐름으로 가서 또 상한가를 또 수익 낼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NH벅스는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라 그랬죠. 여기 상단 상승 추세 때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 그리고 2만 700원 여기 신고가 자리도까지 돌파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이미 200선 올라오면서 1파, 3파 이렇게 가는 모습이고 뭐 눌러주면은 이제 쌍봉 만드는 그렇게 이제 단기 반등 정도를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였겠습니다. 아직은 단기 고점 뭐한번 정도 상승하고 단기 고점 만들고 내려왔다가 쌍봉 만드는 농골대 만드는 그런 모습 보이고 만약에 그것도 고점을 갱신을 못하면 이제 맞고 쌍봉 맞고 떨어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요 추세 때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툴제는 이날 대상장 7만 원 시작했는데 8만 시가가 8만 300원 위로 시작을 해서 좋은 흐름으로 갔습니다. 물론 뭐 목표는 항상 이게 5일선 전까지 밑에 5일선 밑에기 때문에 5일선 전까지 돌파하면 계속 홀딩하는데 이것도 금요일 날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또 상승 또 변곡 또 하설표도 뜨고 해서 여기 충분히 요 자리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꼬리 달고 내려온 거는 뭐 금요일 날또 차익 매물도 나오고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여기 86,100원 있는 자리, 요 자리를 뭐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이트원도 말씀드렸죠. 좀 추세 때 위로 돌파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오전에는 요거에 한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그러면은 충분히 공략하는 거죠.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이전 캔들의 거래량보다도 많아지고
거래량이 여기서 이미 한번 매집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쫙 줄이고 거래량이 전날에 나오면서 그 거래량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오전에는 없고 오후장에 가면서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하면은 뭐 늦게 잡더라도 수익이 충분히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넥센지티도 매매고 여기 전고점 자리 요 자리를 돌파하고 갔기 때문에 좀 늦게 잡아도 이런 거는 전고점 돌파하면은 여기 전고점 자리 이탈하면은 뭐 손절을 끊겠지만 돌파하면은 순간적으로 1% 3%는 충분히 수익 납니다. 뭐더 올라가면은 더큰 수익 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또 수익 날수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FNSN도 계속 지켜보시라고 했는데 요거는 추세 때 위로 올라갔다가 약간 안착을 못했습니다. 요 자리를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요 자리 추세 때 위로 올라가면 또 공략 가능합니다.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그럼 요 전고점 자리 바로 위에 있는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는지 돌파 안 하는지를 보시고 돌파 못하면은 뭐 쌍봉 찍고 뭐 미끄러질 수 있는 꼬리 잠깐 찌르고는 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파란 점선이 위로 올라오고 옆으로 이렇게 그이면은 요 여기를 잘 유지되면은 이렇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노브릭, 나노브릭은 뭐 종배를 했습니다. 종배 8,280원 전고점 자리 돌파하고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요런 자리 좀 지켜주고 있어서 월요일날 만약에 뭐 거래량 없이 몸통에게 달라붙으면은 그 다음날 한번 또 수익 기대해보고 만약에 그 다음날도 뭐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밑에 있는 데까지 추세 때 있는 데까지 뭐 내려올 수 있고 안 그러면은 바로 꼬리 먹으면서 이 신고가 자리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것도 지금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루페인트 했습니다. 단타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타. 여기 추세 때 위로 돌파하고 여기 전고점 자리도 돌파하고 그 이후에 있는 전고점까지 돌파했는데 뭐 꼬리 달리고 여기 13,800원은 안착을 못했습니다. 꼬리 달고 내려와서 뭐 이거 수익 실현하고 뭐 월요일 날 몸통에 살짝 달라붙고 이렇게 거래량이 없으면은 뭐 종배나 꼬리 밑꼬리 다는 부분에서 매수 진입하면 뭐 좋은 또 모습을 보일 수 같고 아니면은 뭐 이런 데까지 12,700원대까지 눌러주면 이런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매수 진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요 정도 매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램테크 놀리지 뭐 상당히 계속 요때부터 계속 지키고 있었죠. 난 살았다 팔았다 요거 한번 팔고 다시 5일선 지켜주게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거 큰 상한가 요거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NH박스는 계속 지켜보랬죠. 한 종목만 종배에 들어갔는데 좀 손실을 났습니다. 요게 좀 나노브릭입니다. 나노브릭 일단 수익 실현하고 또 종배에 들어갔는데 조금 더 밀리면서 조금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날에 좀 볼만한 뭐 종목들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지금 5일선 타고 좀 살짝 눌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러주든가 아니면은 바로 요 위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매매 추세 때 위로 올랐으면은 매매 가능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은 목표는 어디예요? 61선 전후. 뭐 꼬리 달고 내려오든가 61선 전후 아니면은 완전히 갭을 뜨고 이렇게 18,000 아니 1,860원 위로 전고점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을 하든가 안착하면 홀딩 여기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꼬리 달리면은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충분히 일단은 61선 근처까지 목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전후로 뭐 여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 이런 모습 보이면 수익 실현하고 그럼 눌러줬다가 다시 61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일단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도 단타로만 일단 집중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시간에서도 이게 좀 올랐기 때문에
시간에서 한5% 넘게 올랐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5% 이상, 6% 이상 올 상태에서 양봉 유지하면은 매매 가능합니다. 중요한 자리, 뭐 이런 자리 매물대를 돌파하고, 안 그러면 60일선 위에 안전히 갭을 떠서 1860원 있는 이런 자리까지 뭐 돌파해 준다면은 강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하락을 멈추는 양봉 나오고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지금 5일선 21선 골드 나기 지금 직전에 있습니다. 내일 뭐 양봉 이렇게 나오면은 골드 나는 거죠. 61선까지 일단 목표치를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우리넷도 지금 긴 꼬리 음봉이죠. 이렇게 긴 꼬리 음봉은 며칠 이렇게 눌러주고 아무리 옆으로 횡보하든가 3, 4일 정도 5일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5일선 돌파할 때 진입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첫 번째 거래량이 없던 첫 번째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눌러줬다가 다시 거래량이 나올 때 200일선을 재돌파하면은 무조건 쫓아 들어가면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눌러주는 거 기다렸다가 잘 간신 종목에 넣어놓고 222일선 요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은 일단 매수 진입에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네오 위즈도 지금 강한 모습을 흘러갔는데 지금 이제 박스를 쳐져 있어요. 지금 박스를 쳐져 있기 때문에 35,500원 요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은 그때 매매 진입해도 되고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진입을 해도 됩니다. 5일선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지금 꼬리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요 자리 요 바로 전고 있는 음봉의 꼬리 요 부분을 돌파해도 매수 진입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뭐 여기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면은 또 밀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박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 한 단계를 돌파하면은 또 새로운 박스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뉴프렉스도 지금 강한 모습입니다. 6,010원 전고점 좀 돌파하고 좀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충분히 월요일날도 여기 꼬리 먹으로 올라갈 수 있고 6,010원 요 자리 잘 지켜주면은 충분히 매매 가능한 자리고 6,010원 이탈하면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요런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 주는 그런 자리 기다려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설명했나요?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한컴 뭐 라이프 케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몸통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전고점 자리 위에서 있고 월요일날 요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와주면은 충분히 쫓아가서 매매 가능합니다. 음봉으로 바로 떨어지면은 쭉 밀리고 요 핸들에 뭐 중심선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탈하면은 쭉 밀리니까 일단 요런 자리까지는 내려오더라도 지켜줘야 되겠죠. 뭐 5일선이 올라가면서 5일선 자리를 지켜주든가 이런 자리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럼 내려오다가 이런 자리에서 딱 부딪히고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안 그러면은 내일 바로 이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 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은 충분히 바람개비 패턴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뭐그 정도만 수익 실현하고 다시 눌러줄 때 기다렸다가 매매해도 됩니다. 월요일날 이런 모습 보이면은 바로 쫓아 들어가서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자리 나오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미 증시도 뭐 주말에 또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뭐 강보합으로 시작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상승하는 종목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하락장에서 한두 종목만 집중하셔서 매매를 하시고 상승장에서는 뭐 웬만한 종목 들어가면 다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락장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면서 지수를 이기고 돈이 몰리고 수급이 확실한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1월 달에는 또 바이오 종목을 또 기대해 보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기다리시고 항상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바쁘게 지금
좀한 3, 4주 동안에 좀 바쁘게 움직여서 영상을 지금 못 올려드렸는데, 이제 영상을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